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저희가 1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13주 설교 중에 제목에 6번이다 권면이 들어갔습니다. 아, 왜 바울은 권면해야만 했을까? 실은 간단하죠. 둘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고, 저희가 다다음 주 읽을 때 보면 처음으로 바울이 명령한다는 말씀, 이거 꼭 읽게 해라, 꼭 읽게 해라. 2000년 전 바울이 2020년 우리 한올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부탁과 권면을 오늘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 나누었던 4장에서 5장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게 딱 이제 지난주 11절까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하고 나서 뭔가 좀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부터는요. 실전편 핵심 요약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부탁 하나와 그리고 세 가지 권면을 저희가 좀 2주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권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나 있지 않으세요? 항상? 네네네. 머릿속에 두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 시작은 부탁 하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권면과 조금 다르죠, 느낌이. 왜냐면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질문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뭘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봐 달랍니다. 근데 수고하는 이들, 뭐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은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이 얘기는 훅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지난전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은 제가 볼땐 목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목회자들은 이제 같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 말이 수고하다, 인도하다, 보호하다, 돌본다는 뜻이 있고요. 신약 성서에는 모두 6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집을 잘 돌본다는 말이 3번 쓰여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쓴다는 말이 2번 쓰이고, 수고하는 교회에 장로할 때 한번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집을 잘 돌보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인도자님들 또 여러 각부 임원들 수고하고 계시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실은 이게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면 한 분씩 좀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실은 장로님과 함께 벌써 18년 됐잖아요.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서 공간 하나부터 그저 다 고민하고 함께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랑 저 옛날 혼자 살때 그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실은 같이 꿈꾸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번에 그 공사를 했어요. 여기도 공사를 했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있는 사무실 또 저희 교회 저 1층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희 캠프하는 아동 예배드리는 캠프 그 사랑의 학교까지 다 공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 주시고 뭐 승수도 계속 와서 물어봐 주고 선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다 물어봐 주니까 미안할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다 챙겨 주셨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실은 그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승수 많이 아니라 심지어는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 좀 힘들었죠. 그 와서 일한 중에 제일 힘든 날들 아니었어요, 그 며칠. 철수하고 설치하고 실은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수고한 이들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한번 가서 같이 뭘 짐을 날라보고 또 같이 뭔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 있는 거뭐 하나 움직여보고 설치해보고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몰라요. 아, 오늘도 계속 방송사고가 조금씩 나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 그게 준비를 하는데도요. 자꾸 뭔가가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몰랐어요. 저도요, 실은 아빠가 되기 전엔 몰랐어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 정말, 신다혜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몇번 얘기하잖아요. 아이 셋을 키우면 전도사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요. 와, 진짜 저는, 그때 막내 소율이 나고 몇달 만에 바로 돌아오셨죠? 그죠? 전사님, 간사님이실 때. 그죠? 와,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엄세 목사님, 딸 셋,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아우,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교사가 되기 전에는요, 방학 때 노는 줄 알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많은 줄 알았고, 쉬는 시간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혹시 여러분들도 착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원격하니까 선생님들 한가로울 것 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하늘에 온 18년 중에 제일 힘들어요. 인정? 정말로, 막,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1년에 한두달 정도 정말, 와, 이한 달을 살수 있나 싶을 정도의 날이 좀 있어요. 학교랑 교일이 좀 겹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5월 스승의 날, 그때, 뭐, 이렇게 몇 번이 있는데, 요즘은 매일이에요, 매일. 와, 그래서, 정말, 스케줄이 그냥 무슨 방송국 하나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뭐 저희 예배 그 기도도 스케줄 잡아서 찍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5분 묵상 찍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학교 예배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러니까 제 스케줄표에 보면 수업은 수업대로 다 있고요. 거기다가 언제 찍는지 언제 편집하는지 그 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진짜 그거를요 다 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수고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 극진히 존경하라는 이야기가 원어로 보면 높이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딴게 아니라 하는 일로 봐서요. 아까 아 엄마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아,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함께하는 그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와, 요즘 이거 있잖아, 이거. 쌍따봉을 날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실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까 광고 열심히 찍으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새벽에 보내셨어요. 막, 새벽까지 편집하셔서. 왜 그렇게 할까요? 딴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 5분 묵상을 올리는 이유.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이유. 바로 뭐냐면,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 화목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다 아시죠?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화목한 거예요. 그죠? 딴 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학생들이 잘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딴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린 직장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딴것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위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 가지 영역의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핵심 정리라서요. 주저리주리니까 신이 지난주만 해도 뭐 이유를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나와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끝. 어때요? 다 받아들이셨죠? 근데 이게 한 줄씩 나오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요?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 자꾸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도 이게 개역개정성경에는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어느 때 규모 없이 산다 그래요? 뭐, 용돈 한 10, 뭐, 5만 원 받았는데 한 번에 가서 한 5만 원 쓰면, 그죠? 규모 없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어의 뜻으로 보면 훈련받지 않고 질서도 안 지키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훈계하랍니다. 어때요? 요거 할만해요? 요건 좀 할만하죠? 아까 또 잘못했잖아. 요건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줄 쳐놓고 오늘 자녀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말해볼까요? 근데 이 훈계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마음에 두다. 주의하다. 온전하게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학교 다닐 때 떠올려 볼게요. 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 이런 거. 참 재밌게도 그 아이가 안 오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면, 그날 한 교시 수업이 정말 잘 되는 한 아이가, 마음 안타깝지만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아이를, 그냥, 그래, 없으니까 찜찜하긴 하지만, 그냥 두고, 잔 읽고, 거의 그냥 두고 가는 게더 편해요? 아니면, 걔를 깨우고 부르는 게더 편해요? 뭐가 더 마음 편해요? 의외로 그냥 두는 거예요. 자게 두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나오지 않은 그 아이를 마음에 둬요. 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이 그래요. 요즘에 텔레마케터가 된 기분이래요.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니, 일어나, 일어나야지. 이거 지금 봐야 돼, 봐야 돼. 지금 들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막 문자 보내요. 지금 얘가 조회 때안 왔는데 지금 수업은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요. 꼭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마음에 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랍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란 단어가 이게 한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딱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주장도 하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반대로 자기 주장을 정확히 얘기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도 안 쳤어요. 의미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혹시 철학을 좀 배우신 분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했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인,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철학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철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건 중용이거든요. 가운데 서는 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려하래요. 결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격려? 위로하고요. 넌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의미 없고 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넌 소중하다고 말해주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요. 신임, 요즘에 제가 이제 구글 설문 얘기를 가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임, 그냥 수업을 할 때는요. 대답하는 애가 몇명 있어요.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질문에 대답 없으면 애들이 걔를 쳐다봐요. 네가 해야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구글 설문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답을 다 달거든요. 어떤 거는 꼭 달아야 되는 답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원하는 사람만 달라고 하는데 거의 8, 90%는 그 답을 다 달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절대 수업 시간에 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요. 여기 좀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거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제일 많은 게 성적 공부였어요. 그다음에 내 끈기 없는 내 성격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정말, 아 목소리 큰 사람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제가 목소리 큰 사람이잖아요. 아,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고민만 하다가 여러분 오늘 진짜 처음으로 구글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밴드에는 아마 11시 40분쯤에 띵동하고 올라갈 거고요.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매트 내리시면 거기에 아, 그 이렇게 꺽쇠 있어요. 꺽쇠를 딱 누르시면 거기에 온라인 주보랑 요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꼭 눌러서, 아니면 그거 못 찾으시겠으면 그러면 그 밴드 들어가셔서 꼭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이거 딱 했는데 저좀 이따가 들어가서 봤는데 저 상처 안 받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거예요. 딱 해서 그냥 이름 안 쓰셔도 돼요. 이름 가끔 써주시면 좋겠어요. 써주시고 나서 그냥 오늘 한 이야기들 중에 마음 닿는 걸 탁탁탁탁 거의 객관식입니다. 하나 빼고 다 객관식이니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실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것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하늘 가족들 중에 저랑 같이 예배하신 지 10년 넘는데 저랑 밥 한번 못 먹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거의 마지막 건의사항에 목사님 좋아진 밥 한번 먹어요 꼭 써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엔 이걸 좀 여러 좀잘 많이 들어오면 부서별로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란 그 단어가 믿음에 있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왜 믿음이 힘이 없어질까요? 흔들린 상황이 있죠. 언제요? 내가 아플 때. 한 요즘 같은 상황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때? 주변에 믿음이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아, 왜안 와? 와야지. 네가 좀 그럴 때야? 아니면 그렇죠. 파이팅. 넌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요. 별로 위로되지 않아요. 둘 다. 째려보는 것도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도와주래요. 이게 단단히 붙들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때로 주변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러면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예배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은 가끔 정말 저희 문자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돌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이걸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억지로 만약에 예배를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화가 나요. 아이씨 왜안 나와? 그래서 단단히 붙들어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함께 해주는 거. 지난주에 저와 같이 나눴던 거룩한 불만 기억하시죠? 높아진 안목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7일까지는 2단계 거리 두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산 씨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주변에 어떠했든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아진 안목. 이번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바울 서신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실은 제가 자주 하는 몇번 드리지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이유가 수영하시는 분들. 제가 한 일주일이면 버터플라이 가능하죠? 자전거 한 일주일이면 100km 탈수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수영이 오래 걸린다는 거. 자전거가 100km 타려면 진짜 체력까지 키우면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몸으로 배우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 머리로 배운 건너 그때 얘기했지라고 왜안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 이런 삶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바울이 이 오래 참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1번이에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가는 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다려 주는 분들이 참 많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한올 가족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스물여덟에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때 와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기다려 주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엄지호 목사님, 노인선사님도 다 느끼지 않아요, 그죠? 저희를,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잘한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서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 너 옛날에 말해서. 근데 은준선사님 안 그렇죠? 그죠? 정말 여기서 잘하셨는데. 뭐, 마찬가지. 근데 왜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와, 저렇게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싸우면요. 가끔 이제 부모들이 학교 올때 있잖아요. 그럼 둘중 하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려올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둘중 하나를 합니다. 화를 내든지, 아니면 변명을 하든지. 근데 하고 나가시면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아, 되게 신기하게요.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모습은 얼굴 표정과 단어까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면요, 똑같은 표정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마녀 사냥 같은 거. 저 사람들은 악이야, 저 사람들은 악마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과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럼 분노에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떤 상담을 하던 분 중에 이단에 빠져 계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여러분, 이번 주 전도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저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전도서 7장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이번 한주 내내 그 전도서 7장이었는데. 왜 극단을 피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알아요. 나같이,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렇게 나쁜 사람이면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상대방이, 여러분, 아까 우리 한올 청년부들 중에서도요, 청소년부들 떠들던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맨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던 친구들이 지금 간사가 돼서 여기 앉아 있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생각해 봤더니,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막 그렇게 하나 예수님께 위로받아 본적 있으시죠? 어때요? 사람을 구하셨죠? 실은 되게 자군수고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와, 정말 새벽까지 일하고 지금 예배하러 와 있는 잘했어요? 진짜요. 저 생각을 해보면 저 피곤해 죽겠는데 어쩌다가 막 성가대 나갔던 때, 근데 그날 그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 청년 때. 야, 네가 그렇게 일해놓고 와서 하고 있니 너무 고맙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예배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딴 것도 어느 순간인가 화를 내다가 좀 참아봐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면서 잘했어 너.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거 떠올려 보세요. 정말 작은 거였죠, 그죠? 작은 도전 하나에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뛰면서. 저는 그 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와요. 근데요, 근데 이게 그냥 애니까 칭찬해 줘야지가 아니라 진짜 그게 그렇게 기뻐요. 와, 대박! 야, 너 진짜 잘했어. 막 박수 쳐주고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때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왜 이렇게 살아? 때로는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지만. 제가 오늘 좀 전에, 저희 지금 찬가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약간. 왜냐면, 그 정도는 아니구나, 표정 보니까. 왜냐면 좀 전에 왔는데, 영상 믹서가 설치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막안 될까봐 제가 좀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애들을 혼냈거든요. 너무너무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들 말로 현타 온다 그래요. 갑자기. 현재 타임이라 그러죠? 갑자기,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되는. 깨닫게 하세요. 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부끄러워요. 벌써 부끄러워요? 좀 전에 제가 막 HDMI에서 손 이렇게 던졌잖아요. 갖다 버려.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현타가 와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 저는 내가 잘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음 달, 저희 손으로 묵상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그 손으로 묵상 같이 하는 교회들이 같이 좀, 저희가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환경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실은 생각해보니, 하나님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였어요. 맞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나를 내 존재만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나와 같은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졌다. 마음이 약해졌죠. 나왜 이러지? 나 자격도 없네. 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시구나라고 말해주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특별히 믿음의 힘이 빠졌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 예배도 안 나왔댔지? 그러셨어요? 나올 힘을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제일 힘이 없었을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그 한숨이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 빠졌을 때, 갑자기 설교 중에, 말씀 예배 중에, 와,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서관에 갑자기 형 하나가 뒤에 이렇게 이어폰을 딱 꼽아주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꼽아줬는데, 너 이거 들어봐. 너 진짜 좋은 찬양이었는데,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찬양이 쫙 나오는데, 노래 불러서 죄송해요. 잠이 확 깨셨죠? 그 찬양이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변에 한마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래 참아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계속 이렇게 찌르면서, 그죠? 와야지, 와야지, 툭툭 치면서. 그러고 그때,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자꾸 깨닫게 하시죠, 그죠? 그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여 갔던 일들. 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우리가 내 왔잖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영역의 권면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오늘 읽은 14절, 15절은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특별히 복음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요. 근데 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어떠셨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 설문이 딴게 아니에요. 보시고 나서 제일 내 마음에 와닿은 거. 그렇게 체크해 보시는 거거든요. 요거 그럼 쭉 써놓고 매일 체크해 볼만 하지 않아요? 진짜? 짧은 두절인데?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너무너무 많이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키우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라고 제자들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원한 게 뭐였냐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 공동체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 하는 게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우린 되어야 해. 그리고 우린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오늘이는 이것들 쭉 써놓고요. 그 권면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실천될 때, 여러분, 한두 가지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날 거잖아요.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뭔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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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하나 해봤는데 기뻤어. 혹은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했어. 안 됐어.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 감사했어. 여러분 좀 이따 여러분 이거 체크하게 되실 건데 미리 좀 해볼까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래, 나 수고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혹은 그래 나 지금 무질서하게 살고 있는데 알아주시겠지. 나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나 지금 믿음의 힘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내가 악한 길로 가도 하나님 그래 난 내가 좀 악한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거 와닿는지 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다음 이 시간에 가는 이야기들. 세 가지 영역의 검명 중에 저희가 갖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 때또 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검면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검면을 실천하는 삶. 오늘 다시 이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볼 거예요. 읽으시면서요. 우리 12, 13절은 그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라는 거니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서로 우리 속장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합시다. 또 우리 아까 한톨TV에 나온 그 멤버들 다 임원들이었죠. 그죠? 임원들 너무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읽으시면서 나이 중에 하나 나할수 있겠어. 나, 내 가운데 혹시 내 주변에 무질서하게 사는 이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품고 가서 얘기해 줘야지.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격려해 줘야지. 할수 있으시겠죠? 요것도 또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나, 이 중에 하나는 꼭 합시다. 이번 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걸 하는 공동체 어떨 것 같아요? 대박. 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저희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계신 학교가 교회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톡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 단톡방이 교회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인조자님들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합시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도 매주 화요일마다 글 올려주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묵상한 거 나누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저거 구글 설명도 꼭 해주세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 저 강하게 하실 거지요? 저 마음 약합니다. 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기도 첫 번째 드리시고요. 두 번째, 그 중에 하나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다릴게요. 더 오래 참을게요. 그리고 악한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일 함께 꿈꾸며 갈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을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때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네요. 잊지 않을게요. 마음에 둘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마음이 약하여 난 존재감도 없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 약해진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하게 믿음이 선 이들이 그들을 도와줄 거예요. 함께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갈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한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2000년 전 바울이 준 권면으로 저희가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저희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며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딱한 가지네요.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이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저 잊지 않을게요. 무질서하게 사는 이들을 마음에 놓지 않을게요. 꼭 품을게요. 같이 있어줄게요. 존재감이 없다고, 난 자신감이 없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이들에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줄게요. 손잡아줄게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 든든하게 서 있어 줄게요. 끊임없이 들릴 때까지 이야기해 줄게요. 그가 하나님의 손 붙들 때까지 내가 손 붙잡고 있어 줄게요.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을게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듯 같이 그 성장의 자리에 같이 있어 줄게요. 하나님,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을게요. 그 얼굴을 닮지 않을래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선언을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선택할게요. 기다릴게요. 함께할게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겠지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중에 저희 꼭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올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가족이 아픈 이들도 있고요. 이 손잡아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조금 있다가 구글 설문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지요? 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을 닫진 않지만 마음을 열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는 이번 한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삶, 그삶 이루며 그 실천방법, 행동 강령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옆에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실천합시다. 구글 설문 꼭 해주세요. 밴드에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5분 묵상에서 뵐게요.